걷는 시간이 너무 짧아졌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생겼다, 또 배변 장애가 생겼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네. 당연히 이제 이유가 뭐 너무 명확하죠.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운동량도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움직이는 연동 운동도 같이 저하해서 이 변을 내보내는 배변 장애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. 네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게다가 평소에 좀 즐겨 먹는 이건 역시 장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인데요. 바로 야식입니다. 아, 그거 먹고나요, 먹고나요. 아, 근데 우리 저희. 죄송합니다. 네. 뭐,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저희 힘들어서 그래요. 맞아요. 야식을 자주 먹고 또 공복 시간 별로 없고 계속해서 먹는 경우에는요. 아무래도 장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 장에는 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. 그 균 중에서 유해균이 잘 자라는 안 좋은 장내 환경으로 변해가게 되죠. 이런 유해균이 많은 장내 환경이 되면요.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요. 또 한 가지는 내장 지방, 내장 비만이 높아지게 됩니다. 드디어 나왔다. 유해균. 그 무시무시한 유해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니, 우리 사실 이제 식욕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만든 습관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장 건강을 좀 위해서라면 저녁 9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안 하시는 게 더 좋고요. 만약에 저녁 식사가 좀 늦어지신다면은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 말고 뭐 당근, 다시마, 콩, 브로콜리 이렇게 그걸 누가 먹어요? 맛 없는 건데. 네, 오이 이런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간식으로 대신 드시면 선생님은 드십니까 그렇게? 치맥과 네. 떡볶이를 먹게 해달라. 아, 어렵네요. 정색하게 되네요, 정말. 네. 맛있는 음식들을 드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신에 조금 장이 불편할 때 사용하면 좋은 혈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. 어, 괜찮네요. 오, 네. 네. 어디냐면요, 배꼽에서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큼 떨어진 곳을 눌러보세요. 그 부위가 뭐냐면 천추혈이라는 혈자리예요. 이 자리가 대장의 복모혈이라고 해서요. 대장이 예민하거나 장운동이 너무 민감해서 뭐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하거나 혹은 장운동이 조금 잘 되지 않을 때 이 자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지압을 해주면 장이 좀 편안해집니다. 아~ 마사지 하려고 눌렀더니 이렇게 쑥 들어가요. 한참 들어가야 되네요. 깊이 들어가네요. 그냥. 배꼽을 네, 한참 찾았어. 어딨나. 네, 그냥 마사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런 네, 그냥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시러 별로 하겠습니다. 네. 아니, 직콕생활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방심을 하면 또 안 되겠지만